첫 번째 전투가 끝난 후 15분 정도가 지나자 이번에는 120여 대 2파 공격기 부대가 나타납니다. 2파 공격기 부대는 신형 함재기 스위세이와 텐잔 그리고 52형 제로만으로 구성된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오자와 제독은 2파 공격기 부대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죠. 하지만 미 함대 80km 전방에서 용맹한 리더 데이빗 맥캠벨 중령이 지휘하는 15전투기 대대 헬켓 전투기 11대가 이들을 가로막습니다. 헬켓 조종사들의 눈앞에는 덩치 큰 함재기 텐잔과 스위세이가 무리지어 비행하는 엄청난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맥캠벨 중령의 공격 명령과 함께 헬켓 전투기들이 앞다투어 돌입하며 기관총을 난사합니다. 텐잔과 스위세이는 일본 해군이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신의 함재기들이었지만 압도적인 성능의 헬켓에게는 손쉬운 사냥감에 불과했죠. 명사수였던 맥캠벨 중령에게 있어서 일직선으로 비행하는 덩치 큰 일본 폭격기들은 그야말로 야생 칠면조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일본 공격기대의 대형을 휘저으며 사격을 시작한 맥캠벨 중령은 10분도 안 되는 사이에 5대의 스위세이 폭격기를 격추합니다. 그의 부하들도 9대의 스위세이와 4대의 제로를 격추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죠. 하지만 제로의 반격으로 헬켓 한 대가 격추되었으며 또 다른 헬켓은 크게 대파되었으나 간신히 귀환에 성공합니다. 일본 공격기대 2파는 15전투기 대대의 요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대형을 유지하며 계속 동쪽으로 비행합니다. 이제 미 함대로부터 40km 지점까지 접근한 상태였죠. 하지만 또다시 벌떼처럼 날아드는 헬켓 전투기들이 이들을 맞이합니다. 렉싱턴 소속의 16전투기 대대와 와스프 소속의 14전투기 대대가 가세했으며 프린스턴에서 날아온 27전투기 대대까지 투입되면서 일본기들을 요격하는 헬켓의 숫자는 순식간에 50대 정도가 됩니다. 이번에는 16전투기 대대 소속의 알렉스 브라시우 중위가 맹활약합니다. 별다른 방어 기동도 없이 직선 비행하는 스위세이 폭격기들이 그의 조준경에 들어왔죠. 브라시우 중위는 일본 공격기대 사이를 종횡무진 날았으며 몇 초 간격으로 스위세이 폭격기들을 격추하면서 한 번의 교전에서 6대를 격추하는 엄청난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이 요격전에서 불과 10분 사이에 70대가 넘는 일본기들이 헬켓의 먹잇감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일본 공격기 부대 중에 최정예였던 2파 공격기대의 생존기 20여 대는 처참한 피해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진해서 미함대 상공에 돌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전례 없이 강력한 미함대 대공포화였죠. 스위세이와 텐잔 뇌격기들은 58기동부대 전방에서 대공작전을 수행하던 전함 사우스 다코타와 인디애나, 아이오와 알라바마에게 돌격하며 폭탄과 어뢰를 투하했지만 모두 빗나갔으며 8대의 일본 공격기들이 대공포화에 명중되면서 바다로 처박혀버립니다. 최종적으로 10여 대의 스위세이가 항모 벙커 1과 와스프에게 폭탄을 투하했지만 대부분 빗나가 버렸으며 경미한 피해만을 입히는 데 그칩니다.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와 프린스턴도
텐잔 뇌격기들의 어뢰 공격을 받았지만 모든 어뢰들이 크게 빗나가 버렸죠. 공격을 마치고 귀환하던 생존기들은 대공포 함항 밖에서 기다리던 헬켓의 요격을 받았으며 함대 상공으로 돌입했던 일본 공격기들 중에 겨우 두 대만이 살아남아 간신히 괌으로 도주합니다. 일본의 함재기 부대 중에 그나마 정예 전력으로 오자와 제독이 큰 기대를 하고 있었던 2파 공격기대는 총 출격기 120여 대 중에 무려 98대가 격추되면서 전멸에 가까운 상태로 몰렸으며 간신히 살아 돌아온 기체들도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이 교전에서 제로에게 격추된 헬켓은 겨우 4대였으며 그야말로 일방적인 격추 교환비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 벌어진 것을 모르고 연달아 돌입한 3파와 4파 공격기 부대는 합계 130대 정도의 전력이었지만 그나마 진입 경로를 잘못 설정하는 바람에 미 함대를 제대로 찾지 못했죠. 미 함대를 찾지 못해 바다를 헤매던 47대 3파 함재기 부대는 연료가 떨어지자 귀환 코스로 방향을 돌렸는데 때마침 헬켓 전투기들이 레이더 관제 오류로 엉뚱한 위치로 날아간 덕분에 겨우 7대 정도의 손실만 있고 40대가 무사히 함대로 귀환하게 됩니다. 연달아 돌입한 4파 공격기대 역시 잘못된 위치 정보로 인해서 미 함대를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연료가 바닥나자 20대는 함대로 귀환했으며 나머지 기체들은 괌의 비행장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16대 일본 함재기들이 항공모함 벙커1을 발견했으며 공습을 감행했지만 강력한 대공포와 헬킷의 요격으로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도 못하고 대부분 격추돼 버렸죠. 교전에 휘말리지 않고 괌에 도착한 50여 대 일본 함재기들은 비행장에 착륙하기 위해서 선회 중이었는데 잠시 후 일본 조종사들은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서쪽 하늘로부터 40여 대의 헬켓 전투기들이 악귀처럼 쫓아왔던 것입니다. 괌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58기동부대는 괌으로 도주하는 일본 함재기들에게 자비를 베풀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때마침 트럭으로부터 증원을 위해 날아온 12대의 제로 전투기들이 괌에 도착하면서 양측의 항공기들이 뒤섞여 난투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번에도 헬켓 전투기들은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으며 헬켓에게 도전하던 제로 전투기들은 차례차례 불덩어리가 되어버렸죠. 이 공중전에 참가했던 15전투기 대대 데이빗 맥캠벨 중령은 2대 제로를 추가로 격추하면서 하루 만에 7대 격추를 기록하는 진기록을 작성합니다. 맥캠벨 중령은 전투기 조종사로서는 노장이었던 34살의 나이에 에이스가 된 것입니다. 맥캠벨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활약하며 총 34대 일본기를 격추해서 미 해군 최고의 에이스로 명성을 날리게 됩니다. 헬켓 전투기들은 해가 저물 때까지 지속적으로 괌으로 날아왔으며 끈질기게 일본기들을 공격합니다. 30여 대 일본기들이 괌 상공에서 격추돼 버렸으며 비행장에 비상 착륙하던 99식 함상 폭격기 20대 정도는 구멍투성이로 변해버린 활주로에 착륙하다가 대파되거나 착륙 후에 기총소사를 받고 파괴돼버렸죠. 이로써 괌으로 날아온 4파 공격기대는
사실상 전멸해버렸지만 괌산공의 전투에서 헬켓의 피해는 두 대에 불과했습니다. 괌산공의 교전을 마지막으로 해가 저물면서 훗날 위대한 마리아나의 실면조 사냥이라 불리게 되는 길고 길었던 6월 19일에 전설적인 공중전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자와 함대의 불행은 끝이 아니었죠. 함재기들이 모두 발암한 오후 12시 20분경에 주력 항공모함 쇼가쿠마저 미 잠수함 카발라가 발사한 어뢰 네 발을 얻어맞고 침몰 위기로 몰렸던 것입니다. 일본 함대의 대잠수함 전력은 허점투성이었죠. 얼마 후에는 몇 시간 전 어뢰에 맞은 후에 화재를 진압하고 안정되는 것처럼 보였던 항공모함 다이오에서 갑자기 큰 폭발이 발생합니다. 유출된 항공유에서 발생한 다량의 유증기가 함내에 스며들었다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엄청난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오후 3시를 넘어서자 항공모함 쇼가쿠와 다이호는 수천 명의 수병들과 함께 한 척씩 필리핀 해로 빨려 들어갑니다. 미 함재기들의 공격거리 밖에 위치하며 하늘로부터의 반격을 허용하지 않았던 오자와 함대는 어이없게도 잠수함의 공격으로 최정예 항공모함 두 척을 허무하게 상실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과 바다에서 연달아 큰 재앙이 벌어지면서 미드웨이 해전과 더불어 일본 해군에게 가장 불운한 날이었던 6월 19일의 전투가 마무리됩니다. 기함 다이오가 침몰하면서 순양함 하구로에 옮겨탄 오자와 제독은 믿을 수 없는 참상에 얼굴이 굳어집니다. 미 잠수함의 공격으로 주력 항공모함 두 척이 허무하게 침몰해버렸으며 일본 함대가 출격시켰던 300대가 넘는 함재기 중에 겨우 50여 대만이 간신히 돌아왔으며 항공모함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괌으로 날아간 조종사들의 생사를 알 길조차 없었죠. 항공모함으로 돌아온 조종사들은 미 항모 여러 척에 폭탄을 명중시켰으며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보고했지만 실상 그들이 명중시킨 폭탄은 겨우 한 발뿐이었죠. 그것도 항공모함이 아니라 전함 사우스 다코타에 투하된 폭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함재기들은 미 함대에 접근조차 해보지 못하고 헬켓 전투기들의 먹잇감이 되었으며 미 함대 상공에 도달한 기체들도 거의 대부분 대공포와의 재물이 돼서 산산조각이 난 후에 차가운 바다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전력 차이를 인정하고 상황이 불리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원거리 선제 공격을 시행한 오자와 제독에게 있어서 이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처참한 패배였으며 이제 오자와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밖에 없었죠. 해가 저물어가기 시작하자 오자와는 전 함대에게 북서쪽의 오키나와 방면으로 즉시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모든 함선들이 방향을 돌려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반면 함대로 돌아온 헬켓 조종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환영하는 승무원들과 함께 밤새도록 큰 소리를 질러대며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의 전과 보고를 집계한 결과 이날 하루 동안 무려 400대가 넘는 적기를 격추했으며 아군의 손실은 27명에 불과했으므로
어마어마한 대승이었죠. 다음 날인 6월 20일 58기동부대 사령관 미처 제독은 전날의 방공전투에서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함대를 추격, 섬멸하고 싶어서 몸이 달아있었습니다. 결국 미처 제독은 스플런스 제독을 설득해서 반격작전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에 오자와 함대를 추격합니다. 하지만 이날 오전 내내 바다를 뒤지고 다니던 미 해군의 정찰기들은 오자와 함대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정오가 넘어가자 미처 제독은 이러다가 오자와 함대를 놓쳐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후 3시 40분 드디어 정찰기에 보고가 들어옵니다. 오자와 함대가 58기동부대로부터 북서쪽 450km 해상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지금 함재기들을 출격시킨다면 항속거리의 한계점에서 아슬아슬하게 오자와 함대를 잡을 수도 있었지만 이날의 일몰 시각은 오후 7시여서 공격을 마친 함재기들이 돌아올 무렵에는 함대 주위에 짙은 어둠이 깔리게 될 것이므로 착함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죠. 잠시 고민하던 미처 제독은 결단을 내렸으며 즉시 함재기들을 출동시켜서 오자와 함대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오후 4시 10분이 되자 200대가 넘는 함재기들이 항공모함을 박차고 날아올라 오자와 함대를 추격해서 북서쪽으로 급행합니다. 출격 후 2시간 20분 정도가 지나면서 연료기가 거의 절반까지 내려갔을 무렵 미 함재기 조종사들의 시야에는 북서쪽으로 도주 중인 오자와 함대가 포착됩니다. 미 함재기 조종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편대별로 상기하면서 각자의 목표를 선정하고 즉시 공격에 들어갑니다. 이 정도 거리면 미 함재기들의 사정거리를 벗어났을 것으로 생각했던 오자와 제독은 이렇게 늦은 시간에 동쪽으로부터 추격해오는 미 함재기들을 보고 크게 놀랐으며 남아있는 함재기 중에서 출격 가능한 제로전투기들과 99식 함상폭격기를 출동시켜 필사적인 요격전을 전개합니다. 하지만 호위전투기로 따라온 헬켓전투기들이 이들을 순식간에 압도해버렸으며 40여 대의 일본 함재기들이 공중전 와중에 격추돼버립니다. 미 함재기들은 일본 함대의 중앙을 파고들었으며 폭탄과 어뢰를 사정없이 투합니다. 오자와가 탑승하고 있었던 기함 쯔이가쿠는 미 함재기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으며 여러 발의 폭탄을 아슬아슬하게 피했지만 폭탄 한 발이 정통으로 명중합니다. 큰 화재가 발생한 쯔이가쿠는 침몰 위기까지 몰렸지만 간신히 살아남아서 북서쪽으로 도주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항공모함 주녀도 두 발의 폭탄을 맞고 대파되었으나 역시 침몰은 면했으며 비틀거리면서 북서쪽으로 이탈합니다. 경항공모함 찌요다도 폭탄에 맞았지만 가벼운 피해만 입어서 침몰을 면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항공모함 히요에게는 행운이 없었습니다. 파리떼처럼 덤벼드는 미 함재기들로부터 폭탄 한 발과 어뢰 두 발을 동시에 얻어맞은 히오는 잠시 후에 대폭발과 함께 침몰해버립니다. 함대 후위에서 대공전투를 전개하던 전함 하루나도
폭탄에 맞아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중순양함 세척이 대파되었고 급유함 세척이 침몰 또는 대파되는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30분 정도의 교전 중에 격추되었거나 사고로 손실된 일본 함재기들은 무려 80대 정도에 달했으며 이로써 오자와 함대의 항공 전력은 전멸한 것과 마찬가지였죠. 전투가 시작된 후에 30분 정도가 지나면서 어느덧 해가 저물자 미 함재기들은 갑자기 사라져버렸으며 어두워지는 바다에는 처참한 몰골로 불길에 휩싸인 일본 함선들만 유령선처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한편 공격을 마친 미 함재기들은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함대를 찾아 돌아가야 했으며 저녁 8시 30분이 되자 함대 근처에 도착했지만 대부분의 함재기들은 연료가 거의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이 무렵 미처 제독은 일본 잠수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들을 착함시키기 위해서 전 함대에 등화를 밝히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58기동부대의 모든 함선들이 조명을 켜면서 아군기들의 착함을 유도합니다. 혼잡한 상황 속에서 야간 착함에 성공하는 함재기들도 있었으며 착함 중에 대파되는 함재기도 있었지만 80대의 함재기는 연료가 바닥나면서 함대 근처의 어두운 바다로 불시착해버립니다. 너무 많은 함재기들이 동시에 착수하면서 전 함대가 동원되어 밤새도록 필사적인 구조 작업이 시행되었으며 결국 대부분의 조종사들을 구조하는 데 성공합니다. 비록 함재기 80대가 바다로 착수하면서 손실돼버렸지만 소중한 조종사들의 대부분을 구조하면서 미 해군에게는 큰 성공으로 인식됩니다. 이 정도의 함재기 손실은 막대한 전시물자를 생산하고 있었던 미국의 산업 능력으로는 반나절이면 충분히 복구할 수 있었죠. 이날의 추격전에서 제로의 요격이나 대공포화로 인해 격추된 미 해군의 항공기들은 20대 정도였으며 작전이 종료된 후에 최종적인 전사자는 49명으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 이틀 동안 진행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항공모함 기동부대 간의 전투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훗날 미 해군은 이 해전을 필리핀의 해전이라 불렀으며 6월 19일에 벌어졌던 대규모 방공 전투는 위대한 마리아나의 칠면조 사냥이라는 전설적인 별명을 얻게 되었죠. 이 전투가 끝난 후 일본 해군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셈이었으며 이제 태평양 전쟁은 막바지로 치닫게 됩니다. 제로를 잡아라 시리즈는 대장정의 마지막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